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드디어 기다리던 이 장중에 삼성전자 8만전자로 올라서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SK 쪽에서도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반도체 주가 정말 이제는 턴 어라운드 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에 가슴이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게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네, 8만 원을 터치했다 삼성전자가 드디어 4개월 만에 다시 좀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 배경을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업황의 호조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도체 및 DRAM 가격의 상승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들 이런 것들 뷰가 자주 바뀌는 그러한 한 해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업황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도 이제 증명이 됐다시피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DRA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업황의 호조세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7만 전자였을 때도 호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못 올라섰던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제가 이데일리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하는 삼성전자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이 그동안 샀었던 물량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 이게 과연 뭐 누가 어떤 수익률을 나타낼지 개인들이 4만 원, 5만 원대 샀던 걸 이제 파는 것인지 아니면 물려있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매물대를 소화하지 않는 한 올라가기 힘들었었는데 매물대가 소화되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바랬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처럼 개인분들은 근데 정말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이 참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넥스트 스텝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기가 정말 단기 고점일까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증권가에서는 10만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밴드를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정도 밴드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2020년에서 2021년 초반에 올라올 때 갑자기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들은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5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갔었는데 이제 여기서 1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간다? 그것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8만 원에서 9만 원대 개인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올 1월 달에 쌓인 매물대고요. 이것을 통과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통과시켜 놔야 9만 원을 넘어서야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2020년과 2021년처럼 빠르게 삼성전자를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낼 것이야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투자 방법이 잘못 설정됐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긴 호흡으로 결국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이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삼성전자를 좀 길게 보게 된다라면 분명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다. 그게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연초에 이제 거의 고점을 이제 삼성전자가 고점일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1년을 기다렸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회복은 할 수 있다. 회복은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만큼 장기 투자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시세가 안 나니까 한 10%, 20% 빠진 건데도 심적 괴로움은 굉장히 크셨을 거예요. 그만큼 주식에 있어서 수익을 내고 장기 투자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이참에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그 투자 심리가 개선됐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수가 이제는 승인을 다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은데 SK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효과를 좀 따져보고 싶어요. 일단은 SK가 이제 뭐 중국이 이제 승인을 한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승인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뭐 조건을 좀 몇 가지 붙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랜드 사업부 인수를 이제 승인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약 10조가 넘는 자금을 이제 그
자금을 넘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중국에서 조금 일부 자금 조달을 하고 국내 자금을 가지고 이제 조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위상은 더욱더 이제 커질 것이다. 인텔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함으로써 앞으로 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현재 지금 반도체 일단은 일반적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 우신 공장에서 만드는 물량들이 상당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하이닉스를 어떻게 계속해서 볼모로 잡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오히려 이번에 미국 회사를 인수해서 거의 중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국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득을 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뭐 분위기는 우호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SK하이닉스가 이제 소규모 M&A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랜드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이라든지 역량을 이제 쏟아붓는 것들은 끝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SK 지주회사의 이제 자회사가 됨으로써 다양한 이제 소규모 M&A에 또 이제 힘을 쏟게 된다라면 SK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소규모 M&A라면 어떤 분야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SK라는 지주회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이라는 중간 지주회사가 있었고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자회사는 국내법상 M&A를 할 때 100% 지분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M&A를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제는 자회사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5% 인수, 10% 지분 인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단에 있어서의 M&A, 그러니까 이제 뭐 협업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펼쳐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건부가 달렸었어요. 이 승인에 있어서는 기술을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기술 유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후속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 기술이 돈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참에 기술을 습득한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 뭐 첨단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품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대해가고 중국과의 우호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하이닉스의 위상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긍정적인 면에 더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또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 자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쪽보다는 가격을 올려가지고 자금을 모으는 데 더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디램 가격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그거는 뭐 우리가 소비자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하이닉스만 올린다라는 것은 또 불가능하죠. 삼성전자도 있고 다양한 그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또 너무 중점을 둘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과정은 이미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중국에서 거의 다 대부분 조달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뭐 이미 정리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이게 M&A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물건 팔아서 M&A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해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활약이 도드라집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인쇄회로 기판 호황에 힘입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PCB 관련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서킷입니다.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이 회사는 스마트폰에 쓰이는 메인 기판 시장에서 국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내 과거 삼성전기와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등이 경쟁을 펼쳤던 시장인데요. 수익성을 이유로 모두 사업에 철폐하고 현재는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경쟁자로 있긴 하지만 이 메인 기판의 부품 특성상 제품 최종 설계 도면이 누출될 가능성 때문에 국내 부품사인 코리아 서킷가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체 매출의 약 35%를 담당하는 반도체 PCB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데이터 서버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기판 수요도 함께 늘어났고요. 2분기까지는 적자를 기록했던 자회사 인터플렉스도 삼성전자 폴더블폰의 흥행으로 3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리아 서킷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깜짝 실적이 예상되고요. 내년에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심텍입니다. 반도체용 PCB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메모리 모듈용 PCB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고요. 글로벌 빅4 메모리 칩 메이커와 빅5 패키징 전문기업 등을 고객사로 두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징 보급형 5G AP와 솔리드스테이트 드라이브 컨트롤러, 서버용 버퍼 IC 등 3대 수요처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FC 비주의 공급 부족에 따른 낙수 효과로 FC CSP 판가가 안정적이고요. 선두권 업체들은 프리미엄 AP 수요에 집중하는 만큼 경쟁 환경도 우호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 FC CSP가 호실적을 견인하면서 DDR5용 모듈 PCB와 이 어드밴스드 BOC 매출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고요. 또한 이 시스템인 패키지는 해외 고객 대상으로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 등 웨어러블 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텍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역대 최고 실적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PCB와 4층 이상의 PCB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한 MLB 기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MLB 기판은 휴대폰이나 통신장비, 반도체 주요 제품군에 속하고요.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품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패키징 기판에 이어서 MLB 기판도 공급 부족이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본사 캐파 절반 이상의 신규 공급 검토를 제안받고 있지만 이미 최대 가동률로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설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MLB 수급은 더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고객사양 무선 통신 장비용 기판 공급도 함께 시작되면서 큰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즉 서버 통신 기판의 업그레이드로 8년 만에 호황이 시작되면서 내년부터 대규모 증설에 돌입하고요. 내후년 실적부터 기여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어떤 흐름 이어나갈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PCB 관련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어제 PCB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종목으로 PCB 관련주 한번 살펴봤고요. 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근데 어제는 SK하이닉스 자체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조금 더 넓혀봐서 그 투자로 인해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을 선정을 해본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뭐 특별히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낸드 사업을 인수한다고 해서 투자가 늘어날 거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특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연초가 되면 이제 내년 초가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그 투자가 조기 집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 장비주들이 항상 연초엔 수혜를 좀 봅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하이닉스가 낸드로 오면 이제 하이닉스 거래처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긴 하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꽉 짜여져 있는 구도에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공급 라인과 생산 라인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 업종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특정 뭐 종목이 올라갔다기보다는 PCB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이제 랜드 사업부를 인수하고 나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전반적인 부품이나 장비단에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조금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어떤 특정 종목이라든지 특정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은 좀 중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시너지 효과는 분명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제 뭐 인수 마무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지금 뭐 보편적으로 연초에 항상 오는 반도체 부품 장비 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좀 해석을 해본다면 예. 사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담감 때문에 크게 반응이 없었던 건지 어떻게 일단은 좀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요. 저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길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올라간 건 있는 올랐던 네.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 뭐 살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라면 네. 하나만 사야 된다. 저는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쪽이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를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 쪽이 오히려 더 뭐 다양한 사업 부분의 확장 영역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사업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반도체 쪽에 집중된다라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게 네. 또 주가로도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현실화되는지가 또 가장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2021년처럼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뷰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황을 전망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메모리 투자 같은 경우 한 3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공격적인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업황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렇게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늘린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들이 그냥 결정하는 건 아니고 시장을 보고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은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 긴 호흡으로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투자 수익을 조금씩 걷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항상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섹터가 그렇죠. 반도체인 게 네. 예상하기도 정말 어렵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단 하나 좀 확언을 해주신 거는 지금 내가 사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아직도 유효하다. 이 부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